써보고 넘어갈게요. 자, 첫 문장 갑니다. 중국의 시과 又大又甜. 두 번째 갈게요. 这件衣服又漂亮又便宜. 좋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넘어가서 같이 봐야겠죠? 자, A, B 예문 한번 볼 건데요. 뭐가 나왔어요? 你的房间, 너 방이 又脏又乱. 脏하고 乱 무슨 의미죠? 더럽고 어지럽혀져 있다. 너 방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 어질러져 있어. 그래서 내가 뭐래요? 你快点打扫吧. 빨리 청소 좀 해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해요? 我知道了. 알겠어? 라고 대답을 한 문장이죠. 자,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문장 갑니다. 你的房间又脏又乱你快点打扫吧我知道了.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표현 들어가 봐야겠죠? 자, 예문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? 광장舞, 광장舞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? 非常受中老年人的欢迎. 그래서 광장부가 중년과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표현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여기서 쇼, 점막, 더 환영. 여기 점막에 사람 들어가야 되죠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환영을 받단데요. 그 말은 인기가 있다는 표현이고요. 여기 나와 있는 더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 자, 예문 한번 볼게요. 처음에 보시면 쇼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? 한국화장품. 한국화장품이 受中国人的欢迎. 누구한테요? 중국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문장부터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가볼게요. 这款手机受年轻人的欢迎. 두 번째, 한국화장품 受中国人的欢迎. 네, 좋습니다. 자,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A가 뭐라고 물어봐요? 你觉得, 너 생각에는 这款鞋子, 이 스타일의 신발이 怎么样, 어떠냐고 물어봤어요. 그러면 B가 보니까 我觉得, 내 생각에는 这款鞋子, 이 신발이 누구에게 인기 있을 것 같대요? 很受年轻人的欢迎.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이죠. 자,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A 갑니다. 你觉得这款鞋子怎么样?我觉得这款鞋子很受年轻人的欢迎. 네, 좋습니다. 잘 따라오셨고요. 자, 세 번째 표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자, 보니까 예문 먼저 보면 我对广场舞很感兴趣. 그래서 광장舞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데,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, 对 뒤에 사람이거나 사물이 올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부사 생략 가능하고 感兴趣.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. 지금 요거 인기가 있다 아니고요. 지금 보시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봐야겠죠.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我的同事. 내 동료가 또의 뭐에? 学习汉语. 중국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很感兴趣.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문장이고요. 자, 두 번째도 보시면요. 他, 그녀는요. 뭐에 관심이 있대요? 对中国历史. 중국 역사에 대해서 很感兴趣.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에이와 관심취 사이에 관심 있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갑니다. 我的同事对学习汉语很感兴趣. 두 번째, 他对中国历史很感兴趣. 좋습니다. 자,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A가 뭐에 관심 있다고 했는지 볼까요? 我最近, 난 최근에 对中国旅行, 중국 여행에 대해서 非常感兴趣, 너무 관심 있대요. 자, 그랬더니 B가요?
那你先 그러면 너 먼저 뭐 해야 돼요? 努力学习汉语吧. 그러면 먼저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문장이 되겠죠. 자, A부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처음 거 가볼게요. 我最近对中国历史